안녕하세요. 고생마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장기박보. 부동수 문제이지만 부동수를 나중엔 풀어주고도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. 아니, 이기는 방법. 수순이 아주 중요합니다. 어떤 수순이 중요할까요? 이기는 방법을 쉽게 보시기 바랍니다.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. 일단은 포가 이 자리를 차지합니다. 최소한 둘게 없죠? 그 다음에 여기서요. 이 궁이 내려가야 되는데 안 내려가고 이렇게 달려들면은 어떻게 될까요? 상이 나옵니다. 상이 나와서 포가 이 자리를 상을 타고 넘어가도요. 자, 이렇게 되면 자, 포로 잡아도 상이 이쪽으로 뜨면서 상장이 됩니다. 아, 이거 곤란해지죠? 이건 이길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포가 이쪽으로 넘어간 다음에 자, 이 궁을 내려놔야 돼요. 이렇게. 그 다음에 이렇게 해야지만 상장을 막을 수가 있어요. 이런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자, 부동수를 풀어줍니다. 상이 아, 이렇게 빨리 나오게 되면 포가 이 자리를 가서 이제 뭐이 자리를 온다 해도 어떻게 돼요? 예, 늦 아까는 상이 뜨면서 상장인데 지금은 아무것도 안 되죠? 떠도 장군을 치면은 뭐 막을 길이 없죠? 포로 막아도 어떻게 해요? 때려버리면은 끝납니다.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놨을 때 뭐하러 이 상이 나와서 포따리를 놔주느냐? 그러면 어떻게 되나 봅시다. 자, 이 궁을 내려놔야 돼요. 이렇게 내려놓고 이렇게 놓고. 그 다음에 이제 아까처럼 똑같이 했을 때 상이 안 나간다. 안 나간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? 그러면서 이 상길을 콱 막아버려요. 그러면은 예, 더 간단하게 끝날 것입니다. 이 포가 어떻게 해요? 그렇죠. 저쪽으로 갔다가 포장 치면은 바로 외통입니다. 이렇게 해요. 그렇죠? 상이 안 나갈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고 다시 이렇게 놨을 때 놓고요. 이 궁을 내려놓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. 그 다음에 이렇게 다 갔으면은 자 상이 안 나가면 병이 내려가기 때문에 아까처럼 끝나고요. 나가면은 상을 타고 이 자리를 차지합니다. 이 상이 이제 갈 길이 없죠? 예, 때리니까 예, 상이 한발 늦습니다. 자 이렇게 장군 끝났죠? 포로 막는 수밖에 없는데 때리면. 자, 이렇게 해서 한이 수순, 국 내리는 수순, 이 수순이 중요하죠. 한이 이기는 방법 알아봤습니다.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. 감사합니다.